일단 포기하지 말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저도 사실 이 정규 과정을 이수를 하고 조금 긴 시간이 있었죠. 2년 정도 시간이 있었잖아요. 근데 중간에 포기할까 생각도 하긴 했었어요.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. 언제 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. 이게 너는 1년 뒤에 돼, 3년 뒤에 돼, 5년 뒤에 돼. 사실 이런 정확한 시기가 있으면 오히려 더 참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얘기를 해줄 수 없다 보니까 더 힘들었었거든요. 근데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다들 되시더라고요. 저도 이제 그 쇼호스트를 한 지 한 6년차 정도 됐으니까 제 주변에 보면 오히려 이제 준비를 했던 친구들보다는 현직에 오셔서 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. 그 말인즉슨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만 오시다 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됩니다. 우리 여러분들도 김현석 송이형 아카데미 학생들 우리 친구분들도 절대 포기만 하시면 언젠가는 꼭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.